빠방하이, 기나긴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은 심심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라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봐주세요. 신기한 태국 문화 탑 20 시작하겠습니다. 술로 둘째가라면 서론 한국, 태국은 어떨까요? 불교 국가인 태국은 술에 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오전 11시부터 2시, 오후 5시부터 12시, 그 외의 시간엔 술을 판매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불교나 왕실 관련 기념일엔 하루 종일 금지, 선거 전날에도 금지, 제한도 많죠. 그럼 태국인들은 술을 거의 안 마시겠네요? No, no. 동남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신기한 음주 문화도 정말 많죠. 태국인들은 맥주에 얼음을 타 먹는다는 거 아셨나요? 워낙 날이 더우니까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는 겁니다. 얼음이 녹아서 연해진 맛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물론 이렇게 약한 술만 마시는 건 아닙니다. 태국의 국민술 생솜, 태국어로 달빛이란 뜻인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로 타이 위스키라고도 불리죠. 생솜의 도수는 무려 40도. 그냥 마셨다간 황천길 갈 수 있습니다. 칵테일처럼 에너지 드링크, 탄산수, 콜라 등이랑 섞어야 한다고. 다만 너무 섞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생솜, 바스켓, 생솜, 얼음, 음료수를 양동에 콸콸콸 부어준 후 인원수대로 빨대를 꽂으면 마무리. 이게 들고 다니는 폭탄주 생솜 바스켓이죠. 양동이를 다 비울 때쯤엔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국룰입니다. 나눠먹는 폭탄주 문화. 호시국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한때 태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온 게 1인용 생솜 바스켓. 이건 각자 마시는 걸 권장하는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소맥은 귀여운 수준이네요. 우리가 떠올리는 태국인 이미지, 바로 이사진. 일반적인 동남아인의 외모인데요. 태국 TV나 광고를 본다면 깜짝 놀랍니다. 조각과 인형들이 걸어다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어. 실제로 태국인은 동남아에서 선남선녀로 통합니다. 한류 다음으로 인기가 높죠. 신기한 건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건데요. 인도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동남아인 같기도 하고요. 한국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우리와 친숙한 외모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아이돌들이 대표적이죠. 7천만 인구의 태국, 면적은 남한의 5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죠. 먼저 타이족, 태국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민족으로 원래부터 태국 땅에 살진 않았고요. 옛날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크메르족은 캄보디아 국민을 구성하는 주요 민족인데요. 주로 캄보디아와 맞닿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말레이시아의 주요 민족인 말레이족, 역시 태국에도 적지 않은 수의 말레이족이 있다는. 태국인 중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동아시아 외모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계 화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5% 이상을 차지, 19세기부터 대거 이주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의 출신지를 사투리 여부를 보고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외모만 보고 알 수는 없는데요. 태국에선 얼굴만 보고도 출신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역별 특징이 있는데요. 북부엔 타이족, 남부엔 크메르족이나 말레이족이 많다는 인식. 크메르족과 말레이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인의 외모와 가깝고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온 이민족인 타이족은 비교적 피부가 밝은 편입니다. 이 타이족으로부터 점령당한 민족들, 그래서인지 북부 출신이 더 하얗고 잘 산다는 이미지가 있죠. 게다가 지금 태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타이족보다 더 밝은 피부의 중국 화교들. 태국에서 흰 피부가 미의 기준인 것도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세대를 걸쳐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혼혈이 태어나다 보니 외모도 천차만별인 것 같네요. 소름 돋는 태국 귀신 영상에서 소개했던 샤머니즘, 사람, 사물, 자연 곳곳에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죠. 이처럼 귀신이 많기로 소문난 태국, 미신도 정말 많습니다. 첫째, 아기를 귀엽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귀신이 질투해 그 아이를 납치할 것이다. 둘째, 거울은 항상 깨끗이 닦아라. 먼지가 쌓이면 보는 사람의 미래도 더럽혀진다. 셋째, 밤에 누군가 부른다면 대답하지 말아라. 그건 반드시 귀신일 것이다. 대답하는 순간 귀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신이 있는데요. 그중 태국을 뒤흔들어 놓은 한 미신이 있습니다. 바로 인형 미신. 아기 인형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미신인데요. 한 DJ가 인형 덕에 모든 게 잘 됐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전국은 인형 품절대란. 한화로 12만원에서 72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에 심취해서 인형을 진짜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요. 집
집에서 같이 놀아주는 건 기본. 밥상을 차려주질 않나 밖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음식점에선 아기 인형을 위한 특별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항공사에선 인형을 위한 특별석까지 판매했습니다. 사찰에는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하죠. 너무 심한 광풍에 정부는 인형을 규제하기에 이르는데요. 인형을 뺏는 건 자식을 뺏는 것과 같다며 시위까지 했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태국 민속신앙 중에는 꾸만이라는 아기신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기 모양의 석상이나 인형을 집에 모셔다 두고 맺기 잘 대접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아기 천사 인형 미신은 이 미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잘 대접하고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는 거죠. Anyway, 이런 미신 그리고 행운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도 벗어나기 힘든 현실 때문인 것 같네요. 태국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명인 치찐과 별명인 치렌. 여기서 치렌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개의 이름, 여권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만 법적 이름 치찐을 사용하고요. 일상에서는 치렌을 쓰는데요. 태국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치렌을 알려주죠. 본명도 굳이? 왜냐면 이름이 너무 길거든요. 인명과 지명에 어려운 팔려어와 산스크리트어 계통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태국. 음절수도 많고 발음이 어려운 게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게 태국 수도 방콕의 공식 명칭입니다. 바로 이거. 총 68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태국인의 본명. 알게 되면 어지러지랍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현지인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 절친 사이에도 본명은 모르고 실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태국은 성씨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귀족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요. 1913년 성씨 제도를 도입한 정부, 성씨 등록이 의무가 됩니다. 가문을 대표할 성씨, 막 지을 순 없었는데요. 신성한 의미를 담아 어렵게 짓는 게 트렌드가 됐죠. 주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성씨를 쓰면 안 된다는 것. 기미방만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데요. 점점 새로운 성씨를 찾아내기가 힘들었고 반려당하기 일쑤. 궁여지책으로 더 많은 단어를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성씨가 더 복잡해져 오늘날 긴 성이 생겨난 거죠. 이 장황한 이름 대신 별명으로 짧게 부른 게 칠엔의 시작입니다. 이 칠엔 고심해서 지을 것 같지만요, 의외로 막 짓는 편입니다. 무조건 좋은 뜻도 아닌 게요. 피부의 색깔로 빨강, 검정, 오렌지, 신체적 특징으로 중복, 올챙이, 돼지, 땅꼬마, 이거 욕하는 거 아님? 태국인들은 신체적 특징을 정말 특징으로 받아들일 뿐 딱히 예민해하지 않는다고. 이외에도 개구리, 닭, 쥐, 매미, 수박, 새우 등 별뜻 없는 칠엔이 태반이고요. 심지어 벤츠, 소니, 애플처럼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아이돌도 이 칠엔을 예명으로 씁니다. 갓세븐의 멤버 뱀뱀의 본명은 깐피무 푸아꾼. 칠엔인 뱀뱀은 미국 만화 등장인물 뱀뱀 러블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아이들 민니의 본명은 리차 용따라락. 디즈니 캐릭터 미니마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블랙핑크 리사의 본명은 뿌란뿌리아 마노반. 트렌이 라리사여서 리사로 활동하다가 최근엔 아예 라리사로 개명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엔 없는 문화라 더 신기하네요. 태국에서 꼭 가야 하는 곳, 바로 편의점. 일본 못지않게 만난 게 많다고 하죠. 태국의 대세 편의점 브랜드는 세븐일레븐. 거의 음식점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토스트코너입니다. 샌드위치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걸 바로 구워주거든요. 가격은 하나로 1,000원대로 초저렴. 기본템 햄치즈 토스트는 물론 피자 토스트, 바나나 크림 토스트, 크로와상 토스트, 딸기 크림 치즈 토스트, 참치호박 토스트 등 1일 토스트는 필수라고. 커피도 직접 만들어주는 편의점이 많은데요. 커피도 커피이지만 밀크티도 꿀맛이죠. 한국에서 보기 힘든 간식거리도 많습니다. 버블티 아이스크림, 버블티 초콜릿, 두리안 커스터드빵, 옹옥수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식용곤충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와? 딸기맛 환타도 한 신기함 하는데요. 태국에서 딸기맛 환타 수요가 넘치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이 신당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붉은색 환타, 귀신에게 바치는 붉은피 대체품입니다. 원래는 산재물을 죽여서 바쳤는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면서 대신 피를 연상하게 는 빨간색 음료로 대체하는 거죠. 소름. 즉석식품의 대가인 태국 편의점답게 도시락도 남다릅니다. 레드카레 치킨과 바질 치킨 라이스, 파타이도 음식점에서 사먹는 수준의 퀄리티고요. 게살볶음밥, 카레라이스, 밥버거, 오믈렛까지 그것도 직접 만들어줍니다. 네, 편의점했어요. 기본적으로 밥과 함께 제공되고 원하면 소시지나 햄 같은 토핑도 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태국 편의점 알바는 극한 직업이겠네요.
미소의 나라 태국. 눈만 마주쳐도 잔잔한 미소를 지어주기로 유명하죠. 태국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라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열대기후. 생존 경쟁이 필요 없는 환경, 낙천적인 인생관이 형성되어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 둘째, 불교의 윤회 사상. 내세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불교의 세계관. 어차피 다음 생이 있으니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 셋째, 관광국가. 누군가를 맞이하는 관광을 주수입원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 그러나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 말을 트고 웃는 등 아주 친해졌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요, 태국 사람들 의외로 선이 분명합니다. 미소는 습관에 가까운 것, 무조건 호의인 건 아니죠. 태국에 좀 살았다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 태국 사람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태국인은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소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혹자는 태국인의 미소를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행복의 미소, 친절의 미소, 존경의 미소, 슬픔, 승리, 억지, 건성, 반대, 포기, 놀림, 미안함, 사악한 미소까지. 심지어 1000가지 미소가 있다고 할 정도. 실수를 해도 배시시 미소를 보이곤 하는데 이건 상대에게 용서를 비는 거죠. 태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싫어하는데요. 심각한 갈등을 노출시키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 못하고 화를 내는 건 다남자, 하여자, 화를 낸 사람이 체면을 잃는 거죠. 태국인이 자주 하는 말, My bad line,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인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네요. 태국에 여행 간 사람들이 느끼는 태국인의 특징.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싸도 이런 핵인싸가 따로 없죠. 이런 인싸력의 원천은 산욱. 산욱이란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의 인생 가치 1순위는 즐거움, 산욱마이? 라는 질문도 안부처럼 쓰는 문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아? 라는 안부가 많이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죠. 물건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보다 예쁘고 재미있는 것, 저축도 보험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비, 좋은 직장, 명예도 산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 왜 관뒀니? 라는 질문에 재미없어서 라고 답변하면 아 하고 바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죠.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니 버스가 와도 잘 뛰지 않고요, 비가 올 땐 멈춰서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방인에게 유쾌한 것도 산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긍정적인 문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국 사회에는 보이는 계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급도 존재합니다. 개천에서 욕난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인데요. 좋은 말로 즐긴다는 산욱이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빈부격차로 체념하는 정서에 가까운 거죠. 적금이고 뭐고 지금 내 상황에서 작게라도 즐겨보자는 마인드가 깔려있는 겁니다. 왠지 우리나라 욜로랑도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틈만 나면 나오는 수저 얘기.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태국은 권력을 가진 계층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하이소와 로소. 하이소는 말 그대로 하이소사이어티, 태국의 금수저를 뜻합니다. 반대로 로소는 그 밖에 모든 서민을 총칭하는 로소사이어티죠. 개천에서 욕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태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태국 기업들의 지분 36%가 단 500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500명 연수익이 하나로 평균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태국 연평균 가계소득이 1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빈부격차이죠. 2016년까지는 아예 상속세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이소는 오랜 시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로소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몇천만 원 학비 주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 학벌로 외국계 기업에서 높은 연봉으로 시작합니다. 반면에 로소는 학비가 너무 높아 대학교는 꿈꿔볼 수도 없고요. 70만원 월급으로 시작하니 말 다 했죠. 여기에는 씁쓸한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하이소는 대부분 화교 출신. 과거 태국에서 큰 돈을 벌었던 화교들이 태국 성씨를 돈 주고 산 건데요. 곧 사회의 주류가 되어 경제 및 정치를 장악했죠. 매스컴도 장악해서 하이소를 동경과 부러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 보니 타이족에 비해 피부가 훨씬 하얀데요. 흰 피부는 상류층의 상징으로
이상으로 이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이런 의미나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요즘엔 깨지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건 블랙핑크 리사이죠.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태국 내에서는 신급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너무 예뻐서? 아니요. 많은 로쏘에게 희망을 주는 스타이기 때문이죠. 네, 리사는 하이소 출신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한국으로 떠나서 5년 넘는 연습생 생활 끝에 블랙핑크로 데뷔하고 전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 스토리의 주인공. 그런데 계속해서 태국 사랑을 표현하니 인기가 없을 수 없죠.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요. 리사가 고향 부리람의 미트볼이 먹고 싶다고 하자 미트볼 하루 매출이 몇백 바트에서 만 바트 이상으로 훌쩍 뛰었고요. 아예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 버렸다고 하네요. 와! 왜 태국 사람들이 리사 영상 보면서 울었는지 알겠네요. 직원이 열심히 퍼내고 있는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요? 군침 닦으십시오. 백초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이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 태국이 백초합법화를 발표한 건데요. 놀라운 건 일반인도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판매도 쌉 가능이죠. 정부가 나서서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아직 전자담배도 불법인 태국, 막사범도 사형까지 받는 나라인데요. 이미 복역하던 수감자도 4,000명이나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입니다.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데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자 시트키를 쓴 겁니다. 이 결정으로 향후 3년간 13조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죠. 여전히 피우는 건 금지이지만 이걸 접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식당, 야시장, 길거리 할 것 없이 음식에 첨가하고 있는데요. 튀김, 토스트, 스무디, 팝콘, 스테이크, 샤브샤브, 아이스크림, 심지어 오마카스까지. 와! 이쯤 되면 생기는 질문. 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대한민국. 한국인에겐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정말 모르고 실수로 먹는다면요? 의외로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간 음식은 가격이 더 비싸고요. 식당마다 홍보를 엄청 해서 모르기가 힘들죠.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간판이나 메뉴판을 잘 보십시오. 푸른 잎이 있다면 그 메뉴인 거라고. 그래도 걱정된다면 주문 전에 빼달라고 요청하면 오케이. 외워야 할 단어가 고수 말고 하나 더 늘었네요. 빠방이들은 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리베리 좋아합니다. 쌀국수, 팟타이, 카오파, 푸파퐁커리,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넘쳐나죠.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기로 유명한 태국 가정식은 어떨까요? 다들 집에서도 맛있게 해먹겠지? No, no. 태국인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합니다. 아예 부엌이 없는 집도 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가스레인지는 기본인데 말이죠. 태국은 없는 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잉?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어떻게 해먹나요? 걱정 없습니다. 사 먹으면 되니까요. 태국의 연평균 온도 무려 28.5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냉방시설도 없는 집이 대다수. 안 그래도 더운데 요리까지 하다간 쪄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게다가 외식 비용도 워낙 싸서 매끼 사 먹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시장에 가서 사온 음식을 접시에 담는 게 요리노동의 전부라고. 이렇게 외식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 용기도 극한으로 간소화됐는데요. 태국의 국민 용기는 비닐봉지. 태국 놀러가서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죠? 태국은 음식을 달랑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국수도 예외는 없는데요. 심지어 콜라, 사이다, 아이스커피까지 비닐봉지에 부어준다고. 비닐봉지와 함께 또 하나의 필수템이 있었으니 바로 빨대. 환경 호르몬엔 둔감한 것 같은데 컵이나 페트병 입고 먼지엔 예민한 편이라고 하죠. 캔이나 잔에 입을 대고 마시는 걸 엄청 비위생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컵에 따른 물도 꼭 빨대를 꽂아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맥주 캔에도 빨대를 꽂는다고. 와? 우리나라 식문화와는 정말 다르네요. 태국은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왕실과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 21세기에도 여전히 왕실의 위엄이 유지되고 있죠. 관공서는 물론 거리 곳곳에 국왕의 초상화가 붙어있지 않는 곳이 없고요. 집회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두 번 길을 가다 꼭 멈춰서야 하죠. 오전 8시, 오후 6시 바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시간. 나라에 대한 공경을 표시해야 하는 것. 영화관에선 상영 전에 왕의 업적에 대한 영상을 틀고 국왕 찬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관람객 전원이 길이 한 후 국왕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게 기본 예절이라는. 왕이나 왕족을 아련할 때 무릎 꿇는 건 기본. 눈도 마주쳐서도 안 되고 거의 기다시피 해야 합니다. 존경의 표시로 그 앞까지 기어가 머리를 조아린 상태로 말을 들어야 하는 궁중 예법이 존재하죠. 태국 축구 경기장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나타난 태국 공주. 공주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선수들과 심판이 경기장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는. 처음 드는 생각. 이거 북한보다 더한데?
그도 그럴 것이 태국에서의 왕실은 거의 종교입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로 왕권은 신권이라 할 정도. 국민들은 왕을 숭배하고 왕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은데요. 혹시라도 반감이 있더라도 왕실에 대해 말하는 걸 불편해하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12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찰? 태국에선 무시무시한 형법 제112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일명 왕실 모독법.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의 왕실을 모욕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법이죠. 명목상으로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노노.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SNS에 왕족 관련 게시물 등을 업로드했다가 징역 20-30년을 받은 사례가 허다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도 짤 없습니다. 국왕 사진 훼손은 물론 가리키거나 삿대질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여행 간다면 다들 조심합시다.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동양 음식, 태국 요리. 맛도 맛이지만 태국 음식엔 확실한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 향신료가 엄청 강한데요. 있던 입맛도 달아나게 만드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일까요? 입맛을 돋궈주는 향신료, 소스를 마구 뿌리죠. 태국 요리는 소스가 단다는 말이 있을 정도. 태국 요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템, 이건 크록입니다. 양념을 짓내기는 절구인데요. 이걸로 여러 향신료와 재료를 한 대 넣고 소스를 만드는 거죠. 신맛, 짠맛, 단맛에 라스트팡으로 매운맛. 이 네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향신료만큼이나 과일을 많이 쓰기로도 유명한데요. 신기한 태국 음식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망고 요리. 맛있기로 유명한 태국 망고. 태국에서는 먹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무려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것. 이러면 단짠 효과가 더해져서 단맛이 더 강하게 나고요. 염분도 보충할 수 있어서 탈수 증세를 막아준다고 하죠. 소금뿐만 아닙니다. 설탕, 새우젓, 심지어 고춧가루도 뿌려 먹는다고. 이렇게 먹는 게 질린다고요? 그럼 밥에 올려 먹으면 됩니다. 네, 이건 무려 망고밥. 태국의 국민 음식입니다. 찰밥 위에 코코넛 시럽을 듬뿍 뿌리고 그 위에 망고를 얹어 먹는데요. 식당, 길거리 어디서든 쉽게 맛볼 수 있다고 하죠. 밥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디저트로 먹는다고 하네요. 둘째, 바나나 요리. 코코넛 밀크에 잘 익은 바나나를 풍덩 소금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이것도 극강의 단짠 조합이라고. 바나나 잎 요리도 있습니다. 호목블라는 바나나 잎에 생선살을 다져놓고 쪄낸 요리인데요. 고수와 코코넛 밀크, 여기에 생선까지.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되네요. 셋째, 태국식 대통밥. 파오람은 대나무 속에 찹쌀과 코코넛 과육을 넣고 만든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약밥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넷째, 육포튀김. 소고기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태국인들. 대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엄청 좋아하는데요.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서 며칠간 햇빛에 말린 후 튀겨주면 쫀득하고 고소한 게 별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껍데기 튀김. 돼지 껍데기를 두 번 이상 튀겨내서 바삭바삭한 식감인데요. 그냥 먹기도 하고 쌀국수에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는 인기 간식입니다. 한번 뜯으면 한 봉기는 순삭이라고. 똠양꿍 같은 음식은 호불호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태국 남성에겐 우리나라와 같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징집이 시작되는 건 매년 4월. 만 21세 이상의 남성들은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평소에 운이 좋다? 군대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라고요? 태국은 군대를 대비뽑기로 가기 때문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카드는 면제, 빨간 카드는 입대로 비율은 보통 7-3입니다. 참석자는 순번을 부여받고 순서에 따라 카드를 뽑는데요. 빨간 카드를 뽑으면 가차없이 군입대하는 거죠. 검은 카드 뽑고 환호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자원입대를 하면 보조는 1년, 대조는 6개월만 군복무를 하면 되는데요. 빨간 카드를 뽑으면 무려 2년. 안전빵으로 1년 이내 군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자원입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때 끝까지나마 추첨하는 사람들은 70% 확률에 2년을 베팅하는 거죠. 그래도 베팅할 만한 게 만약 자기 순번 전에 입대 정원이 차면 군 면제라고 하네요. 제비뽑기라 뭔가 공평해 보이긴 하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제비뽑기 징병제는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멕시코도 아직까지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태국은 병력이 충분해서 굳이 전체 남성 인구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자원입대로도 한 해 정원이 꽉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로도 충분히 병력 충당이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월급은 직장인의 60% 수준. 처우도 괜찮은 편이라 아쉽지만 받아들이고 간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해에 빨간 카드 뽑아서 실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어느 나라나 군대 가긴 싫은가 보네요.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프랜차이즈이지만 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메뉴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맥날! 태국 맥날 하면 꼭 먹어야 하는 건 콤파이입니다. 옥수수의 고소함과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의 조화로 시그니처 메뉴가 됐죠. 얘 옆에서 사와디캅 하면서 사진 찍고 콤파이 먹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이외에도 파인애플 파이, 치킨 햄 까르보나라 파이, 그린 커리 파이 등 독특한 파이가 많죠. 고기와 바지를 볶은 요리인 파크라파오, 가장 대중적인 태국 음식 중 하나인데요. 맥날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킨과 매운 바질 소스를 끼얹은 밥과 함께 나오죠. 이렇듯 태국에서는 어딜 가나 밥은 필수템인데요. 버거킹에도 밥 메뉴가 넘칩니다. 뭐? 치밥은 기본이고요. 이건 그릴드 포크와 스티키 라이스, 찰밥에 떡갈비 먹는 느낌이라고. 이건 뭘까요? 블랙핑크 버거. 각각 블랙과 핑크색 번호로 발렌타인 기념 한정 판매했는데요. 누가 봐도 블랙핑크인데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죠. 로고만 봐도 충분히 노린 것 같네요. 다음은 KFC. 태국 KFC 인기 메뉴는 라이스볼입니다. 밥 위에 치킨, 똠얌 소스, 양파와 고수가 올라갔죠. 이건 인기 메뉴 치킨콘. 와플콘 안에 치킨과 매운 소스를 끼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고 중독성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맥날에도 밥 메뉴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태국 현지에서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적 교통체증을 자랑하는 태국, 무질서한 도로 상황과 달리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클락션을 누르는 건 비매너 행동, 거의 앞차와 싸우자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총기 사건이 많다고 하죠. 말할 때도 비슷합니다. 태국인 특, 모기 사운드 화법, 나긋나긋한 목소리, 듣기는 좋지만 거의 소곤되는 수준이죠. 반대로 태국인들에게 우리의 화법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대화 싸우는 걸로 오해하기도 한다고. 태국 화장실에서는 노크도 금지입니다.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급하게 서두르며 미안해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럼 안에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냥 문을 살짝 밀어보면 됩니다.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태국,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함께 나눠 먹는데요. 이때 내 숟가락을 담근다. 너 무조건 공용 숟가락을 이용해 깔끔하게 내 그릇에 덜어야 하죠. 애초에 음식마다 공용 숟가락이 서빙된다고 하네요. 머리 쓰담쓰담 금지. 태국인의 머리는 함부로 만져선 안 됩니다. 신체 중 가장 깨끗하고 신성한 부위로 여겨지는 머리. 연인 관계에서도 허락을 받고 만져야 하고요. 머리 마사지 전 합장을 후 양해를 구하는 마사지사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뭐만 하면 민폐하객 소리 나오는 우리나라 결혼식. 태국 결혼식은 하객이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는 걸 선호합니다. 오히려 검은 옷은 상중에나 있는 컬러라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죠. 태국인들은 몸에 기본적으로 어른 공경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일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 앞을 지날 땐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게 기본. 만약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낙인 찍히기 십상이죠. 신기한 건 노인 공경 문화와 지하철 자리 양보 개념은 또 별개라는 것. 노인들이 앉아있다가도 어린이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해주는데요. 연장자가 오래 살았으니 어린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아이들보다 우선인 건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네요.